정 이품서에서 꽃가루를 갖다가 그렇겠죠? 정 부인송에 암꽃에다 이렇게 묻혀준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정 부인송에서 솔방울이 맺었겠죠. 거기서 이제 그 씨앗을 틔운 거거든요. 이제나 저제나 솔방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. 그렇지요. 아하. 그래서 이제 암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나무에 있으니까 어느 것을 남편으로 할 것인지는 그 형질 때문에 이제 정이 품성을 남편으로 정한 거죠. 야. 그러면 정말 솔방울을 얻어서 네. 그 솔방울을 심어서 예. 이 아이가 자랐어요. 예. 그게 바로 저 친구고. 예, 근데 저 친구가 지금 어디냐면 네. 이제 과천에 있는 과학관이라고 있거든요. 그 앞 마당에다 심었어요. 근데 네. 심고 나서 네. 그건 과학관이잖아요. 네. 이게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자. 그러니까.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본 거죠. 아니.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일치하더라. 야. 성공이네요. 정이 품성이랑 지금 과천에 있는 이 나무랑. 예. 예. 아니 유전자 검사를 어떻게 해요? DNA 검사죠. 우리 그 친자 확인하듯이. 나무도 돼요? 네, 됩니다. 또 신은수 변호사님의 또 예, 예. 역할이 중요합니다. 네. 이 식물의 친자 확인 소송이 가능합니까, 네. 이것도? 그 역시 오늘 처음 들었어요. 아, 근데 유전자 검사 자체가 우리 사람한테도 들어온 게 1991년도밖에 안 됐어요. 아, 그런가요? 그러니까 우리가 TV 가끔 보면은 그 성추행 범이나 이렇게 해서 범인을 잡았지만 옛날에 보존하고 있는 DNA가 없어서 일치의 형태를 못 보는 경우가 많고 최근이에요.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유전자 검사가 정확도가 99.99%라고 하지만 거의 100%라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그 샘플만 정확하다고 하면.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국립공원에서 한번 소나무가 도난을 당해요. 근데 이 사람들이 도난을 해갈 때, 훔쳐갈 때 정이품서가 이렇게 특이한 모양이 있으면 금방 걸리잖아요. 그러니까 나뭇가지 이렇게 전지라 그래서 잘라내고 뿌리도 잘라내고 해서 훔쳐갔는데 이걸 어떻게 잡았는지 아세요? 이 DNA 검사를 해서 일치업을 확인해서 그 도둑들을 잡아서 그 증거로 상호한 예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식물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고 그 일치 정확도가 거의 100%라는 거 아닙니까? 야, 우리 정이품송 이 소나무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벼슬을 받게 됐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조선조의 그 세조라는 임금이 온몸에 피부병이 있어서 그 전국에 내노라는 그런 그 좋은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요양을 많이 했습니다. 그때 이제 그 보훈에 갔을 때 이제 그 법주사 안에 복초남이라는 암자가 있었거든요. 네. 거길 가는 길이었는데 그 세조가 어가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연이 그 나무 가지에 걸리게 돼 있었어요. 네. 근데 이제 나무가 그 가지를 들고 연이 지나가게 했다고 해서 예의를 갖췄다 해서 그 나무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? 이제 그렇게 보였겠죠. 아니면 살짝 가마꾼들이 내렸든가. 하여튼 그렇게 예의를 갖췄다 그래서 벼슬을 주죠. 그래서 그때 정이품성을 하사받습니다. KBS